데도 막 깽가리 치고 막 떠들고 막 응원해 그러는데 저희는 딱 기록 이제 시합 때도 서서히 들어가면요 아무도 안 떠들어요. 조용해요.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긴장도. 제가 봐도 외로운 운동이에요. 외롭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선수들. 이번엔 7명의 선수가 꿈의 무대에 섭니다. 어때요? 그래도 이제 잘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좀 욕도가 침체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. 왜 침체기라고 생각해요? 미란 언니 그 은퇴하고 나서 크게 막 선수가 없었잖아요. 엄청 빛바라는 선수가. 그래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손영희 선수는 여자 최중량급에 기대줍니다. 지금 현재 이 선수는 166kg까지 들거든요. 근데 세계 대회에서나 170 이상이 나와야 해볼만 하거든요. 메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역도 대표팀은 사이좋게 리우로 함께 가는 부부도 있습니다. 윤진희, 원정식 선수죠. 이해됐습니다.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윤진희 선수. 결혼 후 두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왔습니다. 얼마 만에 가시는지? 저는 3년 8개월? 그래도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되게 든든하시겠어요. 그럴 때는 잘 안 가요. 떨기면 걱정되고 이러니까 할 때는 잘 안 올려요. 남편 원정식 선수도 2년 만에 도전입니다. 무릎 부상을 딛고 리우에서 멋진 재기를 꿈꾸고 있죠. 다시 나오기까지요. 우리 아내분이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? 그냥 당황하고 있을 때 뭐 운동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기량도 아깝고 와이프 기량도 아깝고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그래도 나도 다시 해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선은 해보겠다 같이 하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. 리우를 번쩍 들어올릴 부부의 활약 기대됩니다.